주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제1세션의 사회를 맡은 충남대학교 근무하는 신임연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1세션에서는 그 4개 주제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토론자 2분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제 1주제에 대해서는 그 정우신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라비경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윤혜영, 정태일 두 분 공동자인데요. 오늘은 그 윤혜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임수진,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수님께서 그리고 그 4개 주제에 대해서 그 토론자 두 분 중에 먼저 우송대학교 김학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토론자로는 공주대학교 근무하시는 이병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아까 그 시간이 그 원래 발제가 4개 주제에 대해서 1시간 잡혀있고 토론이 두 분이 이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또 중간중간 코멘트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제 발표 시간은 한 주제당 10분에서 13분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3분 안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그 4개 주제 발표를 들은 다음에 김학만, 이병희 두 분 교수님 토론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또 발제하신 네 분 교수님들의 이렇게 또 응답을 듣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번 21대 그 총선에서 그 도입됐던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추천권에서 과거와 다르게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도 미약하긴 하지만 뭐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좀 올라갔다라든지 그리고 지역주의라든지 뭐 보수주의의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각각 4개 주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 재밌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에 그 조지아에 있을 때 들었었던 그 항목이 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수진 교수님의 지역주의와 보수대결을 짓는데 이 4개의 키워드를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을까? 이제 제 결론 먼저 이 일반화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면서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아까 정신 박사님께서 선생님 그 첫 번째 주제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21대 총선 결과 하는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그냥 표현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바닥 민심 내지는 그 국민들 특히 보통 그냥 생업에 종사하라고 정신없이 사는 분들의 경우에 뭐냐 도대체 다시 말해서 정치 학습의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했다. 그런 다시 말해 정치 사회화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요번 선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봤을 때 그 민의 그 표출 방식에서 그냥 많이 들어본 정답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노인분들 지금 저희들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저희들도 이제 좀 이렇게 넘어가고 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80대는 이게 번호로 옵니다. 뭐냐, 그죠? 아직도 그게 일반화되어 있지, 이걸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판단을. 1번이냐, 2번이냐, 요걸 가지고 딱 판단을 하는데, 그게 옛날에 뭐였다. 이런 식이지. 이제 이걸 이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바닥민심은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이 코로나19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등을 실현한 사례다, 이렇게 봐요. 한국도 못했던,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숨 쉬고 있는 동물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던 것이 코로나19다. 그러니까 숨 쉬고 있는 것은 다 해당되잖아요. 이게 코로나19. 그 식물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평등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그 정치 선진의식을 보여줬던 것은 66.2%, 아까 난 68%인 줄 알았더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그 이렇게 거리 두기에서 그렇게 요번에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가진 게 미국이나 저기 다른 선진국 지금 막 형편없이 나가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선진 의식을 보여줬다는데, 아이고,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고, 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준연동제에 대한 정치 학습에 대한 논의가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민 교수님, 워낙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 야당 심판론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대전충청권의 민심은 전 개인적으로 여당 책임론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 사람이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뭔가 잡고 싶거든. 잡을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의료적인 사고 체계에서 이 생존권적 기본권이 작동한 것 같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감이 좀 들어가고요. 그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아까 저기 우리 윤혜영 교수님 아주 그 여성 정치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 이 이제는 그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젠더에 대한 논의에서 표를 활용하실 때 뭔가 43쪽에 거기에 보면 이제 표 2에 사람 수와 퍼센트를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퍼센트의 그 한계 그리고 아까 국민혁명 대남문당의 그걸 이제 절실하게 잘 표출을 해주신 거 참 좋은데 이 한 명도 100%, 두 명도 100%거든요. 이 퍼센트에 대한 그 오류에 대한 함정 이런 것을 우리가 정치학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한 명인데 한 명이 이게 뭔 의미냐. 그게 그런 생각이 좀 왜냐면 정치는 결국 수니까. 그 다음에 1분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윤수진 교수님 한마디 표현하면 대구 경북의 지역주의와 보수대결이지 요것이 좀 너무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정제해서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고픈 걸 참지만 배 아픈 거 못 참는 게 이제 우리 그런 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의 특산 사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참 너무나 우리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다 이렇게 보듬었어요. 사실 나도 그런 심정적으로나 모든 그런 것에 대한 것 그래서 조금 선진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 연계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맹자나 대학이 나오지만 국민의 그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해서 감히 말씀드리고요. 너무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든 정치의식을 깨워주고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매분 발제에 대해서 그 두 분 학원자께서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금 매분 발제자 선생님들에게 좀 응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보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까 발표의 역순으로 해서 임수진 교수님, 윤여 교수님, 남미경 교수님, 정신 박사님 이 순서대로 1인당 2분씩 하시고 그리고 아까 남경 교수님은 좀 발제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크게 드려서 4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 2, 4, 2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수진 교수님. 교수님께서 토론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그 특별 흑해 분석하는 과정에 사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이게 볼 수만은 없죠. 근데 좀 그 논의를 좁히고자 이제 두 가지 그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들여다봤고요. 그러니까 정당 저는 그러니까 지역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번 선거까지 봤을 때 정말 이거를 어떻게 단정해서 말하기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 지금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그러나 계속 또 논의는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경우에 하고 영남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도 또 두 지역을 나눠서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호남 지역에서도 사실은 후보자가 그 미래통합당 후보자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을 완화해야 되느냐 안 되고 이렇게 또 놓고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 투표 그러니까 지역주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더 분석을 더 깊이 있게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러나 이제 정당의 그 경쟁이 되는 그런 건강한 경쟁 체제는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제 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선거제 제도와 함께 한번 좀 같이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그 유민수님. 네, 항상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거는 지겹다 꼭 그래야 되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이제 다양한 계층들과 다양한 이제 사회적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대표성보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기가 쉬운 게 아무래도 이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이제 물리적인 이제 생물학적인 성으로 나눠서 볼 때 가장 이제 아직까지 확고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여성과 남성이기 때문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청년에 대해서도 그 논문을 썼었는데 그게 청년의 연령을 규정을 하기 너무 어려워서 뭐 30세로 가야 되는 40세로 가야 되는 아니면 법적 규정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남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 제도를 정치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찍고 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태들을 자꾸 감시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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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나비게 교수님. 특별하게 4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이게 오늘 제 이제 그 단체뿐만 아니라 네 분의 발제를 해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굉장히 애를 집중적으로 정말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또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제에 이렇게 할 때 이 젠더 폴리틱스의 여성 부분을 남성 발제자로 한번 좀 바꿔 한번 주십시오. 혹시 기회가 또 되신다면 다음 지선, 대선, 총선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혹시 이렇게 좀 루틴화된 이야기 말고 좀 새로운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제안 먼저 합니다. 이제 지금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학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여당 책임론에 관련돼서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대전 충청, 특히 대전권에 있어서는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공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병희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 조금 쟁점을 제가 한번 붙여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정당 지도자 출신에 의해서 유권자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지역형 민족주의라고 하는 부분들, 지역형 민족주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뜨내기표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감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증 증거를 한번 드릴 텐데요.
20대, 21대 여러분들 표 4, 제 논문 4에 보시면요. 20대, 21대 양쪽에 대전에서 특히 대전만 중심으로 좀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석, 제1당 그 당시에 3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전 서구, 중구, 동구 요 부분 지금 대덕이나 유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아파트 단지에 형성돼서 인구 이주가 더 많았던 지역이 그 지역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정통 보수 지역에서 전부 다 표심을 돌렸어요. 이거는 뜨내기 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표를 지금 지표를 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지도자 출신, 정치 지도자 출신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 또 지역형 민족주의에 관련된 이 부분 때문에 유권자와 표심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저 생각에는 20대까지는 이 그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21대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영호남에서 오히려 호남권보다 충청권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고 늘어난 유출된 인구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면은 오히려 지금 동구나 중부 지역에서 보수가 잡아서 해소해야 되는데 완전 표가 바꿔졌다라고 하는 건 그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뜨내기 표에 있어서의 후견 중이라는 이 파퓰레이션 부분에 파퓰레이션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일견 동감합니다만은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의 3기 거기에 이제 거기에 그 JP가 있었던 그 무렵에 있어서의 지역 정당 구도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 가능했어요.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했고요. 바람으로 불어서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까 정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가치 철학 문제 부분까지 직결이 돼서 정치 지도자가 충청권 출신이기 때문에 부분들로 해서 이제 마저 들어갔습니다만 21대부터 제가 조금 이제 달라졌던 부분들이 이제 그 변수로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것이 뭐 진실성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인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아까 뭐 전통적 안보가 아니라 비전통적 안보에 있어서 이제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갖고 왔을 때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범주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대전 충청권 지역에서는 지역주의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덜 나왔기 때문에 이 변수를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지역주의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 아니면 전국 사회적 총선 전국을 봤었을 때는 지역주의 아니다라고 하는 표심이 51대 40%로 저는 근거를 좀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대전 충청권 지역에 JP가 빠져나간 이제 더 이상 지역주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인물이 빠져나간 상태에 있어서의 한국 정치의 정치 무슨 지역의 이런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좀 새롭게 좀 구축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보수 정당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전 지역에 있어서의 이 중구나 아니면 동구 지역에 있어 이 사람들이 이번에 민주당의 표를 몰표로 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통합당에 있어서의 탄핵 이후에 대안으로 줄 수 있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이게 표심을 또 한번 이제 갈라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표는 다 가져 의석수는 다 가져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봤었을 때는 이게 이건 좀 제로섬 게임처럼 이렇게 나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권자의 표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 지났습니다. 예, 역시 말씀을 잘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주신 박사님 딱 2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명의 발제한 것을 두 분이 토론에 맡긴 것에 대해서 좀 과중한 그런 체크를 또 확실한 또 체크를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김학만 교수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학습론을 말씀하셨는데 유권자들은 위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많이 실수를 거듭했죠. 뭐 위성 전당만 해도 거의 비례정당 그건 30몇 개? 35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 표도 있지만 국민들이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미래 통합당이면 미래 뜻자 들어가는 데다가 또 정당투표를 하는 등 그것도 잘못했다는 그런 그 정당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된 셈이죠. 또 한국당 같은 경우도 또 통합당으로 이렇게
당뇨를 바꾸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혼란성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또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그 연계성은 또 있잖아요. 또 미래민주당, 뭐 예, 어쨌든 위성정당을 몇 개 해놨지만은 그나마 그쪽으로 표현을 간 것 같아요. 근데 불특정 다수의 그런 정당들은 그리고 휴지나 다름없는 비례정당, 위성정당 많이 해봤는데 또 뭐였겠어요? 표 의석수도 얻지 못했는데 그런 한계가 있었고 학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 투표를 하게 됐다. 또 이병희 교수님은 선거제도하고 민주주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그런 중요한 것을 터치해 주셨는데 정당이든 선거든 의회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기득권자, 현재 가지고 있는 의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된 거거든요. 그 선거법이라는 게 국민들을 거기에 뭐 알든 모르든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본다면 선거제도라든가 또 정당이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의회라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적인가 민주적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만들어놓은 게임을 우리가 따라서 할 뿐이지 이게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책임과 아니면 이것이 나를 위한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연관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 결국 우리가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인 제도에 우리가 순응할 따름인데 그래 놓고서 나중에 또 책임을 또 국민한테 오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좀 타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1분이 넘어 갔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 잘 이렇게 지켜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지금 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도 질문을 이렇게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한 분 정도 그래도 발표자나 토론자들 말씀 중에 요거 하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소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넘어가서 커피 타임 가져오면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